아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거 네. 사용하실 분들은 할인하시고 오시는 분들 나눠드리려고. 아 그래요? 어떤 단체에서 오신 거예요? 그 그냥 청소년 단체. 아 그냥 청소년 단체? 네. 와 대단하시다. 야 진짜 멋있네요. 야 여기 글씨에 써져 있는 거 좀 볼게요. 새로운 희망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몇 살이세요? 12살이요? 그 동생이에요? 네. 친동생? 아니, 아 친동생이요? 네. 와, 몇 살이세요? 저 17살이요. 17살이요? 그 고등학생 아니에요? 네. 시험이 끝나가지고. 시험 끝나가지고? 와 대박. 와 저 인터뷰 한번 할게요. 자, 끝나는 오늘 이렇게 윤석열 패지집회 오신 이유 17살이라면서요? 네. 마이크 좀 갖고. 아 네네. 아니 너무 많은데 굳이 꼽자면은 윤석열이 너무 국민들이 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대통령이라는 자각도 없이 자기 맘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국민들의 힘으로 2017년대처럼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끝나고. 아, 단체가 아니라 공간이도 아니고 그냥 친구끼리 오셨어요? 네. 네네. 와, 네, 모아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춘천. 춘천이요? 아, 다 다른 데서? 와. 왜 인터뷰 한번 해도 돼요? 네. 이제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12살이요? 12살인데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 뭐 윤석열이 작년 뽑힐 때부터 사고 안 친 적이 없어서 너무 화나서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 제일 심한 욕이 야 윤석열 같은 놈아 이런다 그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리얼? 네. 아 그리고 내가 요새 윤석열 출근길을 체크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이 9시 전에 출근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아니 이건 이건 윤석열은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린이집에 보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멋있다. 야. 감사합니다. 이거 다 사비로 한 거예요? 네. 야. 진짜 멋있다. 어른분들이 집에 갈 때마다 네. 사비로 준비한 간식을 청소년들한테 챙겨주셔가지고 저희도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몇 분이 넘은 거예요 지금? 20명은 넘지 않을까. 아, 진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명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냥 진짜 모인 거예요? 네. 그냥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그냥 시청 연락해서 SNS로? 카톡 그런 걸로? 와 대단하다. 진짜 박수 한번 드릴게요.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구본길 소장님 여기 계시네.